그리고 항상 라이벌이 있어. 동료이지만 라이벌. 사카시 같은 애. 여기 희주 몇 살? 17살. 그리고 항상 라이벌이 있어. 동료이지만 라이벌. 사카시 같은 애. 잠깐만. 사카시. 아 잠깐만. 잠깐만. 사스케. 사스케. 아니고요. 다시 애니 얘기하자. 그렇다니까요. 사스케 같은 친구가 있어. 뭐라고? 아닌데요. 저 사스케라고 했는데요. 아닌데요. 저 사스케라고 했는데요. 아닌데요. 아닌데요. 저 운동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죄송합니다. 사스케를 사카시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. 뭐 어쩔 건데. 팀플 같은 조인이 아니라 팀플 같은 조인 영수와 조인 말한 거야. 조임이 아니라 쟤는 너무 나갔는데 약간 이런 헌팅할 때 조인 고 그거 생각한 거죠. 뭐 이상한 조임이 뭐야 저 새끼는. 러스토리에서 볼땐 사인도 봤는데 아래쪽 디딤발 너무 웃겨서 그것밖에 안 보였음. 디딤발이 아니라 죄송한데 그 위에 마운팅이 아니라 클라임 할 때 그거 원래 그렇게 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. 아 저 걔가 아니라 연초 안 펴요. 아 연초 스케줄. 아 그 아니 자꾸 여러분들이 남매 피냐고 물어보니까 연초인 줄 알고.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니까 제가 아 찔리는 게 아니라 조용. 안 찔려요. 조용. 아픈다고 개씨 샤발로모 새끼가. DMZ에서 만난 사슴한테 애교를 부리라고? 너는 씨발 뭔 소리야. DMZ 알아 미친 새끼야. 디지털 미디어 시티.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내가 모를 줄 알아. 박근양 씨. 그건 DMZ라고요? 디지털 미디어? 도네이션? 근데 비타민 D가 D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아닌가? 디그 나도 말했었어. 제가 수많은 도전을 했었거든요. 도네이션이 첫 번째였고 도르마무도 했었고 다이너마이트도 했었고 데스노트까지 했어. 데스노트도 했었고. 아 근데 다음 주부터 6시 이후에 2인 이하 실화임? 3인 이상 집합금지면은 2명밖에 아니라 2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2인 이하라서 2명밖에 안 되는 거야? 이거는 잘못 말했어요. 2명밖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2명밖에 못 먹는. 아니야. 백신 맞은 날은 좀 그거 자숙해야 되는 거 알지? 자숙이 맞나? 헬스 하면 안 돼. 백신 맞으면 운동하면 안 돼요. 자숙하세요 집에서. 아 격리. 자숙 격리인가? 아 자숙도 맞지 않나? 하여튼 맞은 날 집에서 자숙한다는 마음으로 백신 맞고 반성. 실수로 물을 안 내렸다던가 그런 적 없어요? 한 번 있는데? 아니 변기가 고장 났었어. 근데 있잖아 봐봐. 나 그분이랑 오래 사귀었었거든? 아 오래까지는 아니다. 한 시간이 아니야. 1년 사귀었거든. 1년 시간이 아니야. 아니 한 시간. 아니야 내 말 좀 들어줘. 한 시간 사귀가 어떻게 내 똥을 보여줘. 야 렉슬링 잘하면은 KFC 나가라고 해야지. 그 싸우는 거. 아니야. 자, 레슬링 잘하는 켄터키 할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고요. 자, 치킨집이랑 밥도둑이었어. 앞에 잘못 말했다고. 뭔 UFC? 아 UFC나 KFC나 FC 돌림인 건 똑같은데 뭔? 아 되게 뭐라네. 호르몬 알죠? 테스토스테론, 에르메스테론. 여자가 에르메스테론이고 남자가 테스토스테론이잖아. 아 에르메스가 명품인가? 비디 호르몬 개봉기? 에르메스. 헷갈렸어. 에로 시작하는 건 똑같잖아. 그 내가 조금 좀 어이가 없는데 그 최근에 그 구미가 유산소 그거 광고를 받았더라고. 여성 유산균이었는데
댓글로 제가 먹어봤는데 효과 직방입니다. 이 지랄을 하고 여성 유산균 아 여성 유산 아 그래요 아 여성 유산소나 유산균 아 좀 알아서 알아들어라 나 알아서 알아들어 그냥 우리 유산균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야 아 내가 유산균이랑 헷갈리겠어? 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 그래서 자꾸 바꿔 말하는 거야 익숙함의 소중이를 아니 익숙함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아니 소중이가 아니라 아니 익숙함에 어떻게 소중이를 잃어요 익숙함에 소중이를 잃으면 그건 고자지 아 잘못 말했어! 너 잘못 말하는 거 하루 이틀이에요 와 조용! 너무 지금 소란이 있는데 뭐라고? 익숙함의 소중이? 자리에 앉아 하지마 소중이는 원래 소중이 대하라고 소중이야 조용히 해